안 씻고 나왔다 봐요. 씻지 말고 나, 씻지 말고 나오나 왜? 안 씻고 오늘, 나왔다. 뭐 하려고 오늘은 또? 오늘 뭐 찾아가죠? 밥 먹으러 가자. 버켓슈림 먹으러 가자. 뭘 먹으러 가요? 버켓슈림. 버켓슈림? 어. 그거 맛있더라. 가자. 어디 어디? 그 야트클럽. 둘이 먹으면 청평생 갈 거야. 아, 일단도 안 되고. 아. 협찬 들어오면 할게요, 협찬. 아까 뭐 먹으러 가자고 했어? 소고기. 아, 소고기 말대로 가지 말고. 네, 스페인 상의문화 해줄 거 아니야. 틴다박스. 틴다박스? 어. 근데 어디에요, 어디? 몰라? 모르는데? 아, 그거 있잖아. 미국산 소고기 파는데, 맛있는데. 와인 팔고. 이 나라 부자들만 가는데. 얼만데요, 우리가? 거기 둘이 가면 만 편 넘을 거야, 아마. 잘 사는 사람들 그 누나 소개해야지. 아, 돌포실에 보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어. 뭐 가려 나올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아우, 아우. 마나폰 파이팅 팬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필리핀 스타일이에요. 필리핀 사람은 눈 마주치면 인사해요. 사장 미국 스타일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요? 전혀 없고. 자 지금부터 자 보시면은 여기가 뭐냐면 이몽스 레천 하우스입니다. 레천 하우스. 레천이 뭐냐면 새끼 돼지를 통째로 구워가지고 바베큐를 해 먹는 건데, 생일이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거나 경사 있을 때 이 비사야스 지방에서 가장 많이 먹는 레촌 통 새끼 돼지 통구이 바베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좀 짜요, 많이. 네, 이 나라 음식은 99.9%가 좀 짭니다. 왜냐면 더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용광로나 뜨거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물 옆에 소금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염분기가 부족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가 좀 간이 세고, 또 간이 세야지 음식을 오래 먹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음식은 99.99%가 대부분 짭니다. 어디 가시든지. 안에 들어서 어떻게 굽나 한번 보러 가시죠. 근데 더워. 레촌하고 좀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오고. 시끄럽소. 자, 이제 여기 직원분들을 위해서 인터뷰를 좀 할 건데, 리토나, usually, how many months stay here? How many months? By Negros. Negros? 여기 있는 돼지는 여기서 기르는 건 아니고, 다 네그로스라는 지역에서 받아서 와가지고 잡아서 하는 거래요. 자, 여기 보시면 새끼 돼지인데, 보통 3개월 넘은 것부터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하기, 바베큐 하기 전의 모습인데, 털이랑 이거 제거하고 통째로 굽는 거예요. 통째로 굽는 거고, 한 3달 정도 된 거, 한 11kg 정도 된 거라고 하고, 이거 같은 경우 가격이 대략 한 5천 페소에서 1만 페소가 큰 거는 1만 페소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크기마다 조금씩 틀린 거고요. 예, 옆에서 돼지 잡나 보네요. 시끄럽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세포장에 꽂아가지고 바베큐를 하는데, 예전에는 12시간씩 할 때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한 2시간 정도면은, 예, 된다고 하네요. 지금 자동화가 됐어요. 저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은, 잘 돌아가네요. 알았어. 예, 와, 저 모토가 꽤 센 걸 텐데. 자. Hello. 한국 발음도? 자메이카. 자메이카? 일렀다오? 19. Oh, well. From Lapu-Lapu. Lapu-Lapu City. City. Yeah. Bakhtan Lapu-Lapu, right? Yeah. And then, what are you going to do here? Here? Buy chicken. Buy chicken? Baboy. Buy baboy? Baboy. Baboy. What is the purpose? You have the party or? Birthday tomorrow. Birthday, yes. Birthday tomorrow? Birthday. Happy birthday. Hi. Where's my birthday? Thank you. That's why you are going to buy the lechon. Oh, usually in Pinoy, they buy the birthday, fiesta, celebration for lechon baboy, right? Yes.
The Lechon Baboy is for favorite in the Philippines, right? Yes. Especially in Cebu, Bisaya. Cebu, Bisaya. Can I ask something? Yes. Did you look like Lechon? Like this? Maybe. 좋다. 네. 자, 보시면은 딱 보셔도 딱 보이시죠? 네, 보시는 게 뭐가 있냐면 차골, 그러니까 영어로 차골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숯이라고 하는 건데 숯을 넣어가지고 숯 열기로 해가지고 바베큐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바베큐를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으로 돌리기 때문에 일단 보시다시피 기름이 빠집니다. 기름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거 그냥 굽는 게 아니라 겉에다가 먼저 소스를 발라요. 발라가지고 조금 더 크리스피하게, 그러니까 좀 더 바삭하게. 겉에 같은 경우는 스킨 자체가 크리스피하게, 그러니까 바삭하게 더 굽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먹으면 짭니다. 네. 짜요. 덥다. 하자. 근데 레촌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아, 죽을 것 같아. 아우, 더워. 할 거야. 그럼 저 레촌이 됐어요. 레촌 씨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어, 정말 레촌 같으세요? 아, 더워, 씨. 아, 더워. 가자. 먹으러. 아까는 레촌을 촬영을 했고,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레촌 프랜차이즈입니다. 주부촌이라고 불리는. 레촌 여기는. 자, 이제 저희 이제 레촌을 먹으러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주부촌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 한글로 다 써있네 여기. 오. 네, 몇 가지 좀 시켜볼게요. Excuse. 우살랑 베이커스 클럽. 주부촌 오리지널 스몰. 크랩 프라이 라이스. One Coke and one Sprite. With the ice water. Okay. 15 minutes. Okay. 지금 주문한 거 여기 보시면 베이커스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버터 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아까 봤던 레촌 바보이 스몰 사이즈 하나 시켰고요. 네, 크랩 라이스라고 해가지고 게살 섞인 라이스인데 참고로 짤 거예요. 안 짤 수가 없어 필리핀은. 또 세 개 시켰어요. 이 나라 쌀은 우리나라 쌀은 영어로 숄트 그레인 스티키 라이스라고 하고 이 나라 쌀은 롱 그레인 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음식해 먹는 게 좀 틀린 게 우리나라 쌀은 흔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쪄 먹는 밥 그리고 이 나라 쌀은 볶음 요리에 최적화된 쌀입니다. 그래서 볶음밥이 많은 거고 이 나라 미국 여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서빙 스푼이 따로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한 번에 떠 먹는데 이렇게 서빙 스푼으로 해가지고 살짝 덜어먹는 문화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네. 레촌 바보이라고 불리는 새끼 돼지 통구이 바베큐예요. 돼지 통구이 바베큐. 이거는 필리핀 음식점에 웬만하면 다 있는 건데 베이커스 칼럽이라고 해가지고 버터입니다. 버터에다가 가리비를 버터구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시켜든지 웬만하면 먹을만 해요. 맛있어요, 이거.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먹었는데, 일단 덥습니다. 더워요. 네, 덥고. 더우니까 이 맛이 또 사라지네요. 네. 필리핀 오셔가지고 이 나라에서 유명한 걸 드시고 싶으시면은 한 번쯤은 오셔서
이 나라의 유명한 레촌 마복이라는 것을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국 사람의 입맛에는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필리핀의 가장 유명한 문화 중 레촌 마보이, 새끼돼지 통 바베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먹는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평으로서는 한국 사람이 먹기에는 조금 짜고 느끼하다. 예. 김치를 많이 부르는 맛이다. 예. 예, 그런 맛이고, 일단은, 그리고, 무지 덥습니다. 더워. 라필이.